백기를 퍼키처럼. 네, 유인씨 오늘 영상 공방에 특별한 선생님 오셨는데요. 네, 누가 의식? 이방님이십니다! 빵! 제가 오늘 맡은 일식인데요. 수강님 유튜브 영상 연어를 진짜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고 연어도 더 수영으로 탐색하게 되었습니다. 소시지랑 콤보? 이거는 많이 많이. 고기는 많이. 그냥 이거는 시판 소스 써도 되는 거. 네네, 그냥 시중에 파시는 파는 거 아무거나 원하시는 거 넣으시면 돼요. 수강님, 펑키 혹시 어디 갔다 오신가요? 워낙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하긴 하는데 그 설거지 옮기잖아요. 이거는 모짜렐라 치즈인가요? 네, 이거 모짜렐라 치즈고 혹시 치즈 좋아하세요? 네, 좋아요. 그럼 이거 다 넣을게요. 많이 많이 해주세요. 이거 많이. 아, 좋겠다. 오늘 너무 오랜만에 펑키라고 하니까 어렵네요. 얼마 만에 손질하셨어요? 한 2년? 왜? 근데 왜 연어 덮밥을 담당하셨습니까? 일식을 좋아합니다. 아, 우와. 아, 이쁘게. 여러분, 에그이넬이 완성됐습니다. 오, 대박. 오, 제일도 나왔어요. 오. 희방님이 먹기에는 양이 적지 않나. 아, 그래서 밥을 많이 넣었죠. 아, 밥이 이거 어딨어요? 밥이 완성입니다. 아, 완성이에요? 오! 짠. 대박. 여러분 생각보다 접시가 작아 보이지만 작긴 작아요 일단. 근데 정말 맛있게 생겼죠? 오, 기가 막히네. 오, 기가 막히네 진짜. 오, 맛있어. 맛있다. 선배님 입에 맞으세요? 네, 완전요. 다행이네. 이제 이렇게 노른자를 해가지고. 오, 질 수 없지. 옥수수가 진짜 맛있다. 오. 인정? 밥 드셨으니까 옆에 있는 조리실로 가볼까요? 아, 네, 옆에 또 뭐가 준비되어 있나요? 당연하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밥 주세요, 밥! 이거 뭐야, 이거? 제가 다 먹어야 돼요? 당연하죠. 어머나! 어머나, 여기가 천국이네. 이거 뭐예요? 이거는 저희가 라자냐 먹는데요. 아, 저 라자냐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진짜요? 네. 저희가 진짜 라자냐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아, 오! 진정한 라자냐! 네, 이게 뭐예요? 이거는 고기 피자라고 아예 도우를 고기? 네, 고기로 해버려서 고기 위에 소스를 올리고 완전 제 스타일. 고기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아, 네. 진짜 너무 기대됩니다. 연어 포케라고 건강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걸로 만들었어요. 약간 연어 샐러드 같이 생각하면 되나요? 아. 밑에 밥 깔려 있고. 아, 밥도 있어요? 우와. 밥? 아, 여기는 딱 봐도 보인다. 카레. 카레가 그냥 보통 카레 안 같은데 무슨 카레죠? 1시간 반 동안 카라멜라이징한 양파를 넣어서. 와, 그게 진짜 힘든데. 아, 그러니까 이게 보통 놀라게 들어간 카레가 아니네. 어, 이것도 뭐야? 동파육이라고 합니다. 아, 동파육. 오, 다 기대돼, 다 기대돼. 아, 옆으로 넘어가서 음식 기다릴게요. 만든 요리가 준비됐는데요. 학교에서 제일 잘 드시는 세 분 선생님 모시고 이게 먹어보려고 하는데 평소에 얼마나 드시죠? 그냥 2인분 정도 먹어요. 아, 이러면 잘 드시는 분인데 이러면 잘 드세요. 저도 조금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아니, 아까 들었는데 뭐 10인분 드셨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얘네들보다 덜 먹습니다. 아, 제일 적게 드신다. 일단 그럼 먹어볼까요, 한번? 자, 맥기를 찰떡처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정성이 엄청 들어간 카레. 식사하셨어요? 점심은 먹었는데요. 아. 지금 이제 슬슬 저녁 먹을 타이밍이니까 타이밍. 때를 잘 맞은 것 같아요. 네. 오 대박.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뭐. 이게 한 조각이에요, 저거. 그게 지금 둘레 여덟 조각 남았어요. 너무 많은데? 오. 오. 와 이거 대박이다. 와. 잘라봐. 와 이거 진짜 맛있다. 혹시 지금 다들 몇 프로 정도 타셨어요? 그런 게 가늠이 돼요? 와. 내 배는 태평양이다. 잘 모르겠어서 그런 거지. 은별쌤께서 목소리만 등장하지 마시고 아예 음식 해설을 좀 해주시는 거 어떠세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도만 아니면 솔직히 못 드신다고. 맛있죠? 네. 평소에 이렇게 유튜브 촬영하실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니요, 처음이에요. 저도 오늘 프로필 봤는데 곱창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소곱창. 이제 매운 음식 좀 잘 먹으시죠? 네, 맞아요. 자슬쌤 한 입만 가나요? 아 이걸요? 네. 멸치게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요. 한 입만. 와. 저희 진짜 대형 상업고등학교의 작타공인 복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저분 선생님 한 분만 모셔서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매니저님한테 여쭤봤거든요. 일반인 정도면 9대1로 해야 가능하다 이러는 거예요. 저 혼자 식사하실 때도 이 정도 드세요? 이 정도까지 차려주는 사람은 없어서요. 이밤님은 지금 한 그러면 절반 정도 차셨나요? 절반까지는 아직 안 차셨어요. 요즘 고등학생들 유튜버 하고 싶어 하는 애들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혹시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조언을 고민할 시간에 그냥 먼저 시작해라. 약간 그런 한 번뿐인 인생 저는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주의거든요. 아니 저는 제가 운동했던 사람이라 맛집을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 오. 일반인이 모르는 것도 많이 알고. 오. 대접하고 싶을 정도로. 오 예. 대접하면 식비가 맞아요. 이게 내야죠. 아, 내가 잘 먹는구나 라고 이렇게 딱 느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한 중학교 2, 3학년? 그 한창기 있잖아요. 그때 좀 느꼈어요. 뭐 드시다가? 삼겹살 먹다가. 다 같이 친구들이랑 먹는데 다 나가 떨어지는데. 난 만세. 만세? 직권. 아우. 어머. 저는 사실 평소에 아내한테 맨날 살 빼라는 압박을 받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오늘 드디어 이 아 약간 봉인의 제 네 그래서 오늘은 허락을 받고 최대한 많이 먹어도 된다는 거에 기뻐하면서 이렇게 먹고 있어요. 아 근데 이제 못 먹을 것 같아. 학교가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학교보다는 가족 같은 분위기. 이방님 막창 시절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공부만 해야 된다는 약간 그런 압박감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저 아까 여기 학교 오자마자 아 이런 학교를 다녔어야 했는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먹어도 끝이 없네요. 먹어도 안 줄어요 이게. 너무 배불러요. 승일쌤 지금 옐로우 카드예요. 제가 푸드 파이팅이 처음이라 이게 먹다가 화장실 가면 안 되는 거죠? 하도 대가 없어요. 먹방 집권하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에요. 네, 저 진짜 성덕이에요. 행복한 미소로 돌아오시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먹겠습니다. 아, 저도. 저도요. 아, 위너. 자,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다 먹어봤는데 네. 승희쌤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었어요, 혹시? 저는 이거 동태엽이 제일 맛있었어요. 저는 맛없는 게 없었어요. 하나씩 먹어봤는데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희밤님 저도 진짜 놀랐어요. 일단 제가 아까 착각했거든요. 여기 대학교라고. 아 맞아 네. 얘기하다가 네 알고 그냥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만든 거에 놀랐고 일단 맛도 맛있고 플레이팅도 굉장히 이쁘게 돼 있어서 진짜 놀랐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진짜 저희 대경상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했어요.